안녕하십니까. 2019년 고졸검정고시 영어책 1회를 신속하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시험 준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2차 시험. 그 시험을 위해서 최대한의 빠른 기법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힘이 되네요. 몰랐었는데 댓글과 구독, 특히 댓글 감사드립니다. 좀더 자세하고 정통적인 학습을 위해서라면 담당 선생님이나 각 기관의 강사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면은 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강의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분들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저희 둘째 아이도 작년에 시험을 봤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고요. 우리 아이의 또 공부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그 일선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유튜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도 고맙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시죠. 제가 미력하나마 이런 좀 이렇게 기교를 좀 이렇게 선보이는데 외람되고 죄송합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니 하여튼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영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어 과목일 뿐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영어가 외국어이다. 그냥 시험 과목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졸졸한 견해를 말씀드려서.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영어. 포기하지 마시고 70점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신속하고 오늘 정말로 빨리 가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은 그랬습니다. 선택지를 보시자고 그랬죠. 베이커 알수 있을까요? 크라운 베이커리.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거 아니지만 크라운 베이커리 할때 베이커입니다. 뭐 만드는 곳인지 알겠죠? 널스. 2020년 1회에 말했죠. 널스 직업이죠. 간호사. 뱅커와 관련돼 있습니다. 미카닉. 어렵네요. 이건 모른다고 치고요. 베이커, 널스, 뱅커. 느낌 오시죠? 자, 살펴봅시다. Someone who makes bread and cakes to sell. Someone who uses an oven in his or her work 했는데, 두 번째가 좀 문장이 좀 어렵고, 문장은 아니죠. 구문이죠, phrase.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런데, someone, 어떤 사람이란 뜻인데, 명사죠. 이 뒤에 who 나와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말로 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요. 명사 뒤에 나와 있는 who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직 문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찍기로 갑시다. 어떤 사람인데, 누구냐면, 자, bread, 빵, cake, 빵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요. 빵 케이크 만드는 거. 뭐, to sell 빼놓고요. 팔려고 이런 말 빼놓고.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 1, 2, 3번 중에. 미케는 모르니까요. 1, 2, 3번 중에. 이번 간호사가 빵 케이크 만들어요. 아, 만들 수는 있겠죠. 집에서. 그죠? 뱅커, 은행 업무 보시는 분이 빵과 케이크를 팔려고 만들어요. 베이커, 크라운 베이커 할 때. 베이커는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주 어려운 말로 제빵사라고 하죠. 제빵사. 제빵사. 베이커. 간단하죠. 이두 번째 문장 어떻게 하냐고요? 두 번째 문장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있는 대로 해석해 보면 명사 뒤에 WH가 붙이고 V1, uses V2 없으니까 끝냅니다. 그 사이에 전명구가 있네요. 해석을 해보면 It is her work, 그나 그녀의 작업 중에 오븐을 사용하는 사람. 뭔 소리예요? 오븐.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만 가지고는 답을 낼수 없어요. 오븐 있잖아요, 오븐. 그첫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필요 없고요. 첫 번째에서 뭐다?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 누구? 제빵사. 끝. 4점 확보했습니다. 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 이 지문이 2016년 2회차인지 1회차인지 아마 8번 문제에 나왔던 예문하고 거의 90% 정도 흡사합니다. 선택지를 보면, 자, put on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어요. 끄다, 입다, 다루다, 돌보다인데, 뒤에 because, 단서라는 거죠, 단서. 일단 봅시다. put on을 모른다고 치고요. you should put on a warm jacket. warm도 빼고요. you should put on a jacket. 너는 put on 해야 된다, 재킷을. 그죠? 재킷을 너는 put on 해야 돼. 어떤 경우에? 뭐 하기 때문에? because it's cold outside. 바깥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자, 자켓은 뭐 음식이에요, 옷이에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옷을 자켓을 어쩌야 돼요? 1번 꺼야 돼요? 탈락. 2번 입어야 돼요? 그런 것 같잖아요. 자켓을 입어야 되잖아요. 추운 날씨에 자켓을 다뤄요? 자켓을 돌봐요? 아니, 푸돈 입다예요. 예, 푸돈 입다 걸치다. 푸돈 쓰다. 푸돈. 이 푸돈이 다른 문장에 쓰이면 뭐라고 할까요? 무엇인가를 어디에 붙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 푸돈 자체를 그냥 입다라고 보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전후 관계를 봐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추측해서 갈수 있습니다. You should put on a warm jacket. 나는 따뜻한 자켓을 입어야 돼. 왜? Because it's cold outside.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그쵸? 답은 put on, 입다. 2번입니다. 여기까지 두 문제 맞히셨고, 8점 확보하셨네요. 3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out of order 그랬는데, out of order. 참 어렵죠? 저희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나이 먹어서인가, 이 out of order라는 이 수거를 외우려고 엄청 out of order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그냥 out of order 했던 것 같아요. 자, out of order. 고장난인지, 익숙한인지, 완성된인지, 최신인지, 문장 속에서 추측이, 추론이 가능하다. 자, 처음에 보면은요, we had to walk up the stairs 했어요. stair가 계단인데, 뭐,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계단. we had to walk up, had to가 must, have to의 과거형이다. 뭐, 이것도 몰라도 좋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했다. 핵심어는 이거잖아요. walk up, up은 위로, down은 아래로, 그죠? 걸어서 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데, 위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스테어를. 이건 몰라도 됐죠? 핵심, we walk up, 우리는 걸어 올라가요. up 몰라도 좀 상관없어요. 우리는 걸어가요. 왜? 왜 우리는 걸어가? we walk, 우리는 걸어가. 왜? because the elevator, elevator, elevator. elevator가 elevator를 하지 않습니다. water, water를 하지 않습니다. elevator가 뭐 해서? out of order 해서. out of order 해서. elevator가 out of order 해서 우리는 걸어가. 들어갈 수만. 자, 1번. 엘리베이터가 이거 모른다고 치고요. 1번 고장 나서 걸어가겠어요? 아니면 익숙해서 걸어가요?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완성되어서 걸어가요? 아니면 최신이라서 걸어가요? 어이구 답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으니까 걸어가죠. 예, out of order 질서의 밖으로란 뜻이에요. order 질서 순서 질서 정연함 정돈 out of 질서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뭔가 정상적인 궤도의 바깥에 있으니까 고장 난 거라고 보는 거죠. out of order. out of order.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고장 난 거예요. 법문, 이거는 좀 짧으니까 보고 갈게요. We had to walk up the stairs. 우리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으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세 문제 마쳤습니다. 12점 확보 드리겠습니다. 자, 4번 좀 어렵죠? 자, 4번 좀 어렵더라고, 보니까. High, low. 아, 높은? 낮은. 자, 1번의 관계는,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예, 반대되는 관계야. 자, 2, 3, 4번 중에 반대되는 관계가 하나 나오거나, 뭐 똑같은 게뭐 나오겠죠. 자, thin, 무슨 뜻이냐고요? 외우기 쉬운데, 날 thin한 해보세요. 날 thin한. thin, 예, thin은 날씬한이에요. thin. 아, slim 여기서 어렵네. slim 뭔지 몰라요. 어려워요. 자, long, 긴, short, 짧은. 오, 반대말. 1번과 3번이 반대되는 관계에 있네.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답이 될수 없어. 답은 하나니까요. 자, tight, loose 볼까요? tight, loose. 여러분 옷을 입고 요새 스타킹이라고 그러나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양말 같은 거 신으면 꽉 끼면 타이트하다고 그러잖아요. 타이트. 꽉 끼는, 단단하게 죄는 그런 말이에요. loose. 이 단어 알까요? 이거 2번과 4번 해결 못하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4번 틀렸다고 할까요? 일단 4번 틀린 걸로 하죠, 뭐. 하나 버려도 돼요. 자, 그럼 2번과 4번에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 해결한 슬림하다라는 말, 루즈하다는 말, 특히 여학생들 옷이나, 뭐야,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성분들 마찬가지죠. 뭐, 핏이 어울려요. 핏이 좋아요. 왜냐면 슬림하니까 이런 말 나오죠. 또 에어컨도 슬림형 에어컨이 있었어요. 광고를 보시면. 슬림이라는 말은 얇고 호리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thin, 날씬하다라는 그런 체형과 비슷해요. slim, S라인이 슬림해요. 이렇게 보세요. 슬림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슬림형이라고도 봐요.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맵시나 뭐 이런 잘, 옷 맵시나 이런 잘 모르겠는데,
날씬한이라는 내용과 슬림한 내용은 유사한 관계예요. 또 여러분 중에 4번 같은 경우에 옷을 많이 사보신 분들은 타이트하다 이런 말잘 쓰죠. 꽉 잰다. 그 반대말이 헐거워요. 루즈예요. 루즈. 헐겁다라는 뜻이에요. 헐거운. 그 4번도 서로 반대되는 관계예요. 지금 선택지 4번도 1번, 3번, 4번이 의미적으로 반대되는 관계니까 답이 이제 2번인데 2번은 유사한 관계인 거죠. 날씬한에서 씬, 날씬한, 슬림해서 날씬한 같은 표현입니다. 얇고 호리호리한. 뭐좀 이렇게 2번과 3번 단어가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틀린 걸로 해버리죠 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앞에 세 문제를 맞췄잖아요.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 틀려서 정신적으로 좀 혼미해 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되게 돼 있으니까. 자, 축제 포스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자, 이거 감사합니다 하라고 했죠? 언급하지 않은 것. 이게 뭔데? 언급된 게 3개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나머지 4개 중에 3개는 언급된 거고, 이제 하나만 언급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3개는 다 언급된 거예요. 너무 쉽게 가면 좀 거시기 하니까 봅시다. Our Town Music Festival. 아니에요, 아니요. 빨리 가요. 축제 날짜, 축제 장소, 티켓 가격, 초대 가수가 있는데 선택지예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거. 언급된 게 3개라고 그랬어요. 먼저 when, 언제, 언제에 뭐 해당돼요? 날짜 해당돼요. 언제? 축제 장소, where, 어디서 나왔잖아요. 센트럴 파크라고. 티켓 가격, 티켓 돈 없네. 일단 없어요. 초대 가수, invited singer. 아, 이게 초대라는 뜻이구나. invited, 초대된 가수. 가수 나왔잖아요. 뭐 케빈 라이언, 루시 브라운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이나 티켓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네. 답은 3번. 끝나고 갑니다. 뭐 자세한 건안 할게요. 뭐 날짜는 May 20th, 5월 20일, 2019년 이런 말이네요. 공원 이름은 센트럴 파크 하면 있어 보이는데요. 되게 이상해요. 언어적 사대주의가 어떤가 보세요. 센트럴 파크 하게 되면 되게 있어 보이죠? 우리말로 뭔데? 중앙공원. 중앙공원에서 한대요. 그죠? 자, 5번 맞히셨습니다. 4개 맞히셨네요. 4, 4, 16점. 아, 행복해요. 자, 6번에서 8번. 전통적으로 빈칸 문제죠. 다 틀려도 되고, 굳이 찍어서 하나 맞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다 틀리고 가는 거예요. 틀려버리세요. 틀려버리세요. 자, 6번의 문제는요. 첫 번째는 아주 어려운 어법 문제예요. 관계사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선택 의문문의 의문사 문장이에요. 둘다 문법이에요. 자, 그런데 관계사인데요. 관계사라고 1번이 관계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빈칸을 끊어요. 끊어. 끊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세요. 첫 번째 문장. 끊어볼게요. This is a convenience store. 이것은 무슨 점이다? 편의점. Convenience, 몰라도 되죠. 편리함을 기치로 내건 점포. 편의점인데요. 이것은 점포예요. 가게예요. 끊으세요. 그리고 뭐뭐는 그리고 그것은 a day, 하루에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렇죠? 24시간 편의점 업무를 하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그 편의점은 줄여서 그것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명사여야 돼요. 첫 번째 안 되는 게요. How, 어떻게, 안 되죠. 어떻게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안 되죠. When, 언제는 열려 있어. 안 돼요. 이 말도 안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말은 who와 which밖에 없는데 관계사가 그래요. 관계 대명사가. 뭐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도 괜찮죠. 네, 지금 6번 틀린 걸로 한 거예요. 6번 틀린 걸로 한 거예요. 지금 1번, 2번, 3번, 5번 4개 맞춘 거죠. 16점. 저걸 잊어버리니까. 16점 확보했어. 관계대명사, 어려운 말이고요. 선행사가 명사이고 사물이면 대신하 위치를 쓸수 있는데요. who를 쓰지 않아요. 위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문장으로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문장으로 선택 의문문인데요. 제인 양, 제인 씨, 너는, 파스타나 피자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라는 표현인데요. 어느 것, 둘 중에 어느 것할 때는 위치를 써요. 많은 것 중에서 무엇 할 때는 what인데, 둘 중에 선택해라 할 때는 which를 씁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이거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그죠? 좀 어려웠어요, 이거. 6번 틀린 걸로 합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갈게요. 다 했네. 자, 7번. 7번을 맞출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든 가능할 것 같아요. 볼래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Let's take a time or quick break. You should not time or quick break. Should 두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조동사니까 여기 뒤에는 동사 원인을 써야 되겠죠? 너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여러분들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school rules, 학교 규칙이죠. 교칙이라고 그러죠, 교칙. 예, 여러분들은 교칙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오, 선택적으로 들어가신 말 뭐예요? 1번 time, 시간에서는 안 된다. 2번 교칙을 work, 일에서는 안 된다. 3번 교칙을 요리해서는 안 된다. 요리하면 안 되죠, 그죠? 교칙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면 안 되죠. 4번 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깨뜨려서는 안 된다.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뭐요? break, 그죠? 이걸로 추측해 볼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확신할 수 있는데 공통이니까요. A번에도 맞는가 보세요. We have been working for several hours. 여러 시간 동안, several 있어도 없어도 4 hours 하면 여러 시간 동안입니다. 오랫동안이란 표현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란 그런 말 집어치우시고요. have been P에서 have 의미 없어요. 비동사는 been 과거 분사는요. 그냥 그 동사의 본래 과거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무엇이라든가 뭐라든가 형태 중에 낮습니다. We were working. 우리 일하고 있었어. 몇 시간 동안 되죠? 우리 일하고 있었어. 몇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몇 시간 동안 일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 뭐? 휴식이지. Let's take a break. 우리 그 일하는 시간을 깨뜨려 보자. 아, 그런 의미예요. Take a break. 좀 깨보자. 흐름을 깨보자. 그래서 휴식을 취하자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7번은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몇 번? 16점. 하나 더 해서 몇 점? 이제 20점 되겠습니다. 7번 맞췄다고 가정하고 20점이요. 자, 8번 틀린 걸로 하죠, 뭐. 보니까 어려워요. 넘어가 버릴까요? 8번 틀려도 돼요. 왜? 지금 몇 점? 20점 확보했으니까. 20점 확보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 뜻만 알고 갑시다. 전치사 of,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치사 o, f는 우리말, 뭐뭐의, 그죠? 전치사 of의 생김새야. of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o, f, 우리말, 뭐뭐의 같다, 뭐뭐의 같다. at는 at에서 t 빼버리면 에 같다. 이거 외우세요. on 뭐뭐 위에, for 뭐뭐를 위하여 그런 뜻인데요. 8번은 틀린 걸로 하고 갑시다. 예, plenty of는 풍부한이란 뜻이에요. 많은. 많은. 그다음에 be proud of 하게 되면 무엇 무엇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틀린 걸로 간주했으니까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There are 있다 비동사만 해석한다고 그랬죠? Plenty of parking spaces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많은 주차 공간이 있다. In the building 건물에는 그 건물에는 Your dad and I 너희 아빠와 내가 are so proud of you. 너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한단다라는 뜻입니다. 자, 8번은 틀려도 되겠습니다. 20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9번. 9번은 맞추는 문제예요. 여기다 이제 20점 써놓고 몇점 봅시다. 밑줄 친 표현의 의미니까요. 밑줄 친 표현 하나를 결론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위에 하나, 둘, A, B, A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한 겁니다. 몰라도 되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No news is good news. 아, 선택지 먼저 보고 갈까요? 1번, 티끌 모아 태산이다. 뭐, 노력했다는 뜻이 쫙쫙쫙.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식 없는 게 좋은 거래. 도둑이 지발적이다. 괜히 지 혼자, 먼저, 뭐라고 하죠? 먼저 이실직고 하는 거죠. 예.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예. 글 속에 답이 있다. 여러분, 고르시면 된다. 자, 뉴스. 대한, 니, 옛날에 뉴스 그랬죠. 뉴스. 이게 뭔데요? 소식이란 뜻이에요. 자, 없는 소식이 뭐다? 좋은 소식이다. 답은 몇 번? 2번. 무소식이 소식.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몇 점이에요? 24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래요. 너무 심한 것 같다. 네, 여기 있었어요. 자, 10번. 몇 점? 24점 확보했어요. 24점 확보 써놓고.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B의 심정. 그렇죠? B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 자, B의 심정 선택지 볼게요. 행복하네요. 2번. 만족스러워요. 3번, 걱정스러워요. 5, 4번, 지루해요. 답은 1, 2번과 3, 4번 사이에 있네요. 그러잖아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죠? 자, 그런데, B의 심정이 마지막에 항상 나옵니다. 자, A가 물어보죠. Are you feeling sick? 어때? 너좀 아픈 것 같니? Are you feel sick? 너좀 아픈 것 같아? 아프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예, 물어봅시다. 아프냐고 물어보니 아프다고 한 사람이 어떤 느낌이야? 걱정스러워해, 지루해, 행복해, 만족해. 다 봐봐요. 여러분 이미 풀으셨잖아요. 10번 문제. 아프다고 느낀 사람이 행복해요? 탈락. 만족스러워요? 탈락. 지루해요? 아, 선생님,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아, 참. 걱정스럽겠죠? 예. 걱정. 가장 그럴듯한 거에 선택합시다. 가장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거에. 나머지, 요거 가지고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으면 됐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머리도 아프잖아요.
기회가 되면 파닉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파닉스가 그 과정 자체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도 제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로부터 기회가 되면 2시간 이내에 파닉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공개를 좀 하고 싶어요. 지난 15년간 그렇게 가르쳐왔고 현장에서 입증을 해왔었고 가능합니다. 고학년들은 1시간 정도. 2년 전에는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모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한테 수업 받으신 분도 아마 있을 지금 저 검정고시는 치르지 않겠지만은 전국에 계시겠네 전국에 저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어쨌든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번 맞추셨죠? 맞추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하나 더 해서 20몇 점? 28점 가지고 가겠습니다. 현재 28점 돼 있고요. 자, 11번. 11번 이거 맞출 수 있냐 없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지금 2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2015년 1회, 2020년 1회, 2019년 1회 문제 풀자 세 번째인데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금방 한다고 그랬죠? 선택지 먼저 걸겠습니다. 문구점, 우체국, 철물점, 동물병원. 여러분 나이에 철물점을 가봤는가 모르겠는데요. 철물점에서는 철물을 팝니다. 철물을 팔아요. 자, 그렇게 처음 한두 문장으로 끝납니다. 자, 뭔가 My dog has strange red spots on her back. 마이케, 개가 나왔네. Red spot 됐고요. Strange 이상. B가 말합니다. Let me check her. 체크 좀 해보래. It looks like she has skin problem. Skin problem 여러분 많이 알죠? 피부병. Is it serious? 뭐 심각하네요. Don't worry. 예, 걱정 마세요. Give her this medicine. Medicine 나왔네. 이거 어디가? Medicine 나왔습니다. Medicine 약. 이쯤 되면 나왔죠. 개 체크 메디슨. 이거 뭐예요? 문구사에서 개 체크하고 약 줘요? 탈락. 우체국에서 개 체크하고 약 줘요? 탈락. 철물점에서 철물을 팔아야지 개 체크해서 약을 줘요? 미안합니다. 개라고 해서 강아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dog는요 개고요. 강아지는 퍼피예요. 퍼피. 퍼피. 뽀삐라고 하잖아요. 언어 순화력 차원에서 그냥 개 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하겠습니다. 강아지 체크 약. 어디야 답은? 동물병원이죠. 주잖아요. 11번까지 하나 더 맞췄다고 가정하고 4점 플러스 하면 32점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빈칸 문제요. 12번, 13번,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아닌 것 같은 답을 좀 추려보세요. 질문에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의 가장 적은 최소한의 단어로 의미를 짐작해 보자. A.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the future?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in the future, in my future 그렇죠? 미래, 장래에 자, 그 말이고. What would you like to do? 자, 무엇을 너는 would like to do. would 좀 어렵잖아요. like to do 하는 걸 좋아하니 됐나요?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정도 할까요?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In the future, 미래에. 너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니? 정도 되죠. 이때 무엇으로 해당되는 what가 무슨 일 정도 추측해도 될까요? 연장 확대할 수 있을까요? 장래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정도. 여기까지 되면 다 됐어요. 자, 아닌 걸 제거해 나갑시다. 4번. There are four members in my family. 내 가족에는 4명이 있어. 생뚱맞죠?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3번 I've been here for 3 years have pp 의미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was 정도 보면 돼요 나는 여기 있었어 3년 동안 생뚱 맞죠 3번 탈락 2번 there is no one in the house 집에는 아무도 없어 탈락 there is no one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there is는 있다 없다 그랬다 했잖아요 no는 동사를 부정하니까 없어요 단한 명도 우리 집에 생뚱 맞아요 2, 3, 4번이니까 답은 1번 그럼 뜻이 뭐냐 I would like to, I apostrophe D가 뭔지 뭐가 중요해. 그냥 I like to become a writer. 나는 글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가 답이에요. 12번 틀린 걸로 할까요? 몇 점인데요, 앞에? 네, 32점. 이미 32점 확보했는데 12번 틀린 걸로 할래요? 맞춘 걸로 할래요? 그러면 연습해 보는 걸로 하고요. 틀린 걸로 합시다. 현재 32번 확보하고요. 자, 13번. 현재 32점 확보했어요. 빈칸 느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핵심어 하나만 갑시다. 부산에, 그 말이고요. 요거 잘 어렵잖아요. Have you been to, 이거.
이제 time에 s 붙이면 절대 시간이 아니라고 써요. time plus s는 번, 횟수, 더 심한 경우에 문법에서 몇배할때 있죠. 그 배에 해당돼요. 번, 횟수, 몇배할때 배. 대체로 많은 게 그냥 몇 번, 몇회 이런 말이에요. time s가 붙으면 how many times? 1, 2, 3 이게 한다는데 순서대로 해석해 봐요. 형용사 many 앞에 붙은 how는 얼마나 이런 말이죠. 얼마나 어떻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1, how, 얼마나, 2, many, 많은, time, 횟수. 얼마나 많은 횟수 줄여서 몇 번. 그죠? 몇 번. 즉 A번은 몇번 뭔가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단어 부산에 너는 부산에 몇번 들어갈 말은 너는 부산에 몇번 했니? 들어갈 말은 너는 부산에 몇번 가봤니? 뭐 이런 말이겠죠. 예,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Have been to. 너는 부산에 몇번 가봤니? 가봤니란 말 모른다 쳐도 몇번 B에 대한 답은 횟수가 나와야 돼요. How many times가 나왔으니까. 1, 2, 3, 4번 중에 횟수를 나타내는 말 없는 것부터 찾아보세요. 횟수가 아닌 거.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Seoul is the most crowded city in Korea. 횟수가 나온 말이 없어. 서울은 가장 붐비는 도시야. 한국에서. 탈락. 다시 일본으로 가볼까요? I'm going to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하지 않고 제주 아일랜드 했네요. 난 내일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가. 횟수가 없어요. 2번, the wet sea is beautiful in summer. 서해 바다는 여름에 아름다워. 탈락. 자, 1, 2, 4번이 아니죠. 그럼 3번에 횟수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횟수를 나타내는 3번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 I've been there twice with my family. 네, twice. twice. 왠지 two 같잖아요. two. two. 예. 두 번을 twice라고 해요. 선생님, 세 번, 네 번은 뭡니까? 자, once, one, 한 번, 1회는 once 그러고요. one에다 once라고 하고요. 뭐, 두 번까지는 twice 이렇게 말합니다. twice, 두 배. once와 twice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one, two, three, four, five, 여기서 세 번째부터서는 알고 있는 숫자에다가 times만 붙이면 돼요.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몇 번이 됩니다. 13번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눈치로 가도 돼요. 13번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4점 더해서 36점 확보했습니다. 14번. 14번은 단어만 알면 되는 건데, 단어만 알면 다 되지 뭐. 그죠? 14번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어려워. 단어가 어려워. 다른 때는 맞췄는데, 36점 확보했죠. 다른 때는 이트가 너무 쉬웠는데, 2019년 1회에 이트는 뒤따가 어려워요. 지금 뒤따가 어려워요. 왜? 단어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혹시 1, 2, 3번 단어의 뜻을 다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었고요. 아니면 4번 단어의 뜻을 다 안다면 맞출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뭐 1번 네, 단어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틀린 걸로 할 테니까요. 볼게요. 제가 2020년 1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수동태와 투부정사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까지 해석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됩니다. You sell a product or service. 그것은 판매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요. People see it. 사람들은 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신문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It makes people want to buy something. 그것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도록, 뭔가를 사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요. 뭔가 사기에 막 꼬시는 거지. 29,9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 After they see or hear it, see는 이제 사파를 보는 걸 거고, 포스터를 보는 거고, hear는 성취 소리까지, 뭡니까? 쇼 호스트의 소리를 듣는 거겠죠.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때 그것을 they may buy, 그들은 마, 이거 추측하면 돼요. 경상도 사투리 있잖아. 마이 제부까? 막 이런 거 있죠. 마 사부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마 살지도 몰라요. The product or service,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지도 몰라요. 실은 이건 광고인데요. 이제 13번이 진짜 어렵게 나온 거죠. 2019년도에. 2019년도 1회 문제를 보면 숨이 턱 막힐 거예요. 그렇죠? 되게 독하게 낸 문제죠. 자, culture, 문화라는 뜻이고요. behavior, 행동, 태도라는 뜻입니다. instrument, 기구, 도구라는 뜻이고요. advertisement, 줄여서 애드라고도 하죠. 근데 이 애드라는 게 어플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었을까 난가도 몰라요. 애드는 아는데 advertisement를 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줄여서 애드입니다. 14번 틀린 걸로 한 거예요, 지금. 예, 답은 4번은 광고라는 뜻입니다. 14번은 제끼겠습니다. 자, 15번. 현재 우리 몇점 확보돼 있죠? 36점 확보돼 있죠? 예, 36점 계속 몰고 갑니다. 우리 후하게 틀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 자, 15번 이거 절반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5번도 틀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틀렸다고 가정하고 한번 봅시다. 순서 맞추기 문제 아닙니까? 자, 주어진 문제 볼게요. Let's go to the movie theater this afternoon. 가자! 영화관에! 오늘 오후에! 자, 첫 번째, 이제 제안이 나왔어요. 영화 보러 가자! 지금 누가 제안했어? 뭐, 좋든 싫든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A. A가 탈락이지, 왜? Then, what about going to the park? 공원 가자! 그런 말이야. 공원 가는 거, 뭐, what about, 뭐, 무슨 일일까? 공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 공원 가서 riding bicycles 대신에 자전거 타는, 공원 가서 자전거 타는 게 어때? 되려 물어보고 있죠. 영화관에 가자! 했는데, 공원에 가는 게 어때? 완벽하게 처음부터 거절해버렸어요. 아, 시험 문제 재미없잖아요. 거절했어. 그런데 A에서, A가 답이라면 C로, Sounds good, 그거 좋은데? 수락한 거예요, 수락. 우리 공원 가서 첫 번째, 영화 보러 가자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 공원 가서 자전거 타는 거 어때? 대신에? 했더니 B가, 아, 좋은데? 근데 A에서 C로 연결되는 것도 없어. 말이 안 맞죠, 지금? A에서 B로 다니고, A에서 C로 가봐요. 선택지 1번처럼. 공원 가서 자전거 타는 거 어때? 했더니 C가, 나는 영화 보고 싶지 않은데 오늘. 그런 팔. 어차피 연결 안 돼. A번 탈락. 말 자체가 안 돼. 자, A번 탈락. A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B 아니면 C인데요. B가 두 개고 C가 하나인데, 영화관에 갑시다 오늘 오후에 제안했더니, Sounds good. 좋아요. 이거 제안에 대한 수락이에요. B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해요. C번. 자, B도 되고요. C. 어떡하지? I don't want to watch a movie today. 나 오늘 영화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말이죠. 영화 보고 싶지 않은데, 오늘 영화 보고 싶지 않아. 그랬어요. 오늘날 영화 보고 싶지 않아. 얘는 수락, 얘는 거절이에요. 주어진 문장에서 B 아니면 C란 말이죠. 주어진 문장에서 B 아니면 C로가 하나는 수락이고 하나는 거절인 거야. Sounds good은 수락이에요. 그런데 B라면 뒷문장에 계속 거절된 동의하여서 그리 가야 되는데 B번이 안 되는 이유가 나왔어요. We need some exercise and fresh air. 그러니 Let's go to the park. 공원 가자. 처음에 Sounds great, Sounds good 해놓고 우린 운동도 필요하고 신선한 공기도 필요하니까 공원 가자 그래. 염장 지르는 거죠. 이런 게 염장 지르는 거. 좀 놀 아이, DOLI, 또라이가 되네. 그래 해놓고 영화관에 가자 하니까 그래 해놓고 신선한 공기 필요하니까 공원 가자 이러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나는 영화를 좀 오늘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영화를. A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C로 연결되는 거. 이거 답이 4번밖에 없네요. 4번 찍고 가야지 뭐. 버리기로 했으니까. 예. 버리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CAB로 연결되죠? CAB. 자, 주어진 제안에서 C가 거절을 했어요. 영화를 못 보겠대. 오늘은 기분이 안,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자, C에서 A로 가볼게요. 말이 연결되나? 자, then, 그러면, 이제 what about, 뭔 말인 게 어때죠? Going to the park and riding bicycle. 공원 가서 자전거 타는 게 어때? 대신에? 라는 거죠. 영화 보는 대신에. 자, 하고 또 다시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동일한 사람이죠. 수락한 거야. 좋아. 우리는 약간의 운동도 필요하고 신선한 공기도 필요하니 그렇다면 Let's go to the park. 공원 가자. 그래. 네 말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C, A, B. 답은 4번. 자, 이거 15번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여전히 36점이에요. 자, 16번 어때요? 이거 맞춘 걸로 해야죠. 36점 확보했는데 맞춘 걸로 하죠.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일치한 게몇 개? 3개예요. 그중에 하나만 일치하지 않아. 안내문 볼게. 관람 시간은 9시에서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쉰다는 얘기죠. 문 닫는 얘기예요. 3번 성인 입장료와 학생 입장료는 동일. 자, 19년도 1차 시험이 좀 착하지가 않아. 문제가 살짝 끝을 꼬였어. 어디서 뭔 얘기 들었나 보죠? 이 너무 심하게 한 거잖아요. 네. 4번 애완동물 박물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 자, 그러나 순서는 꼬이지 않았어. 그나마 착하다는 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볼게요. 자, 1번. 관람 시간 나왔죠? 오프닝 아워스. 아워 시간 나왔잖아. 오전 9시, 오후 6시. 맞아요. 세 개는 맞다고 그랬잖아요. 자, closed on Monday. 월요일에는 closed. 문 닫혀. 휴관. 월요일. 맞잖아요. 1번, 2번 맞잖아요. 자, 순서대로 가는 거야. Entrance fee. Entrance fee. 모르는 줄 몰라도 5달러, 2달러. 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지 보면은 입장.
어른 입장용, 학생 입장용.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딱 본문 나오잖아. 딱 보면. 5달러, 2달러. 뭐가 동일해? 학생과 아이는 2달러고. 얘가 어른이겠지. adult. 그죠? 학생이 나왔으니까. 얘는 adult. 어른이겠지. adult. adult. 그죠? 5달러. 동일하지 않잖아요. 틀렸어요. 답 3번. 자, 그럼 4번이 지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봅시다. note. 주목, 주의. 이 말이죠. pet. pet. 애완동물한테. 여러분 알잖아요. pet. 웹툰에도 많이 나오잖아. pet. Pet cannot be into the museum. 박물관 안으로 동물은 뭐뭐 해줄 수 없어. 할수 없어. 그냥 박물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답은 3번. 됐죠? 그냥 be brought는 가지고 가지다, 데려가지다라는 뜻입니다. Bring brought.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그 말입니다. 예,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서 16번은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0점. 16번까지 풀고 40점 확보했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글을 쓴 목적입니다. 자, 글을 쓴 목적은 지문이 짧기 때문에 첫 부분 아니면 맨 뒷부분인데요. 대체로 첫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은 맨 뒷부분이 대체됐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글을 쓴 목적. I bought a pair of running shoes. 나는 running shoes. 달리는 운동화. 뭐야, 운동, 달리는 신발, 운동화죠? 달리는 신발, 운동화. 달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운동화. From your website. 당신의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나는 뭐 했겠어? 운동화를 봤어요? 샀겠지. Bought. When they arrived, there were some scratches on the side of the shoes. 신발의 사이드에, 신발의 측면에 스크래치가 있대. 스크래치가. 기분 나빠. 좋아요. 기분 나쁘지. 웹사이트에서 운동화 샀는데. 스크래치 있어봐요. 신기했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 스크래치 나서 어떻게 해? 1번 환불 요청해. 제품 추천해. 부탁을 거절해. 배송비를 문의하겠어. 아, 상식적으로 환불 요청하겠지. 그잖아요. 예, 환불 요청해야지. 예. 더군다나 못돼서 월소. 또한 그렇게 월소. You sent me the wrong size. 사이즈가 틀렸대. 사이즈 틀렸대. 사이즈도 틀려. 예, 신발 운동화 옆면에 스크래치도 나 있어. 아이씨. I see. I understand죠. I want to return them and get my money back. Get money back. 돈 돌려받고 싶잖아요. Get money back. 환불 요청. 끝. 17번 맞춘 걸로 하고요. 40점에서 이미 40점 확보했고요. 44점 되겠습니다. 44점이요. 네, 44점 확보했고요. 88번. 뮤지컬 안내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뭐냐? 언급하지 않은 거 있으니까 언급한 게 3개네. 언급하지 않은 거 하나. 천천히 봅시다. 1번. 공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공연 장소, 공연 기간, 출연, 배우, 예매 방법. 예매. 표 끊는 방법이죠. 네. 천천히 봅시다. The musical City Dreamers opens at the Art Center soon. 어디에서? 장소 나왔네. 아트 센터에서. 열린대. 공연 장소 나왔습니다. City Dreamers was one of the most popular musicals on Broadway in 2018.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It runs from May 1st to May 31st. 그것은 달린다죠. 여러분, 달린다. 여러분 쓰죠? 야, 오늘 한번 뭐 삼겹살 한번 달려보자. 달린다. 그죠? 얘들아, 오늘 한번 노래방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 달린다. 표현 쓰잖아요. 이미 쓰는 표현이야. 달린다. 예, 운영하다, 상영하다, 뭐, 공연하다. 그런 뜻. 그런 의미. 내부를 살펴봤더니 그런 뜻이지. 달린다 해야 돼요. 그 뮤지컬은 달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일부터 31일까지. 막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잖아요. 7시 30분 시작하고 기간 있네요. 1일부터 31번째 날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 tickets can be reserved online. 온라인으로 티켓은 온라인으로 뭐 해줄 수 있대요? 온라인으로. 그럼요. 예매 방법이 뭔데? 표 사는 방법이잖아요. 예, be reserved. 이게 예매하다예요. 예약하다. 이거 모른다고 치고요. 티켓은 온라인으로 뭐 해줄 수 있어? 온라인으로 할수 있대. 온라인으로 할수 있대. 표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쓰잖아. 표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 예, 온라인으로 할수 있대잖아요. 요 사이트에서. 예매 방법 됐습니다. 출연 배우 누가 나온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답은 3번. 18번은 맞출 수 있는, 늘 맞춰요. 18번은. 여기까지 몇 점? 48점 확보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19번. 글의 주제,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감사하죠. 이거 쉬워요. 어떻게 쉽다고. 주제 문제인데, 반드시 지문 안에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이 하나,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문 속에 그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2회 이상. 읽어봐요. 선택지 먼저 읽어봐. 세차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직업 선택시 유의사항, 가장 좋은 샴푸, 좋은 샴푸 고르는 법, 머리카락 건강 유지하는 방법. 본문 속에 계속 나온다니까. 1번, your hair, 여깄네, hair 나왔네, 머리카락. Can be damaged in many ways, such as by coloring or heat from hair dryer, hair dryer, from hair dryer. To keep your healthy hair healthy, you can try some of the following tips. 팁은 비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뭐 사항, 방법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필요고요. 자, first, get a haircut, haircut once a month. This will remove damaged hair. Second, use a low heat on your hair 또는 hair dryer. Third, find a shampoo. 이제 샴푸 하나 나왔네, 샴푸. 샴푸. That is good for your hair. 자, 보세요. hair 몇 번? 한 번. 이건 hair dryer라고 치고요. hair 두 번. haircut 한번 나왔고요. hair 세 번. your hair 네 번. hair가 네번 나왔어. 집중적으로 머리카락이야. 답은 몇 번? 4번. 거기다 뭐까지 나왔어요? 헬시 어디서 헬시 여기 있네 헬시 건강 뭐 키프가 유지하다는 말이고요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몇번 48점 확보했는데 48점 플러스 4점 여기까지 52점 확보하셨습니다 됐네요 19번 주제 문제 풀수 있다니까요 풀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 풀어왔잖아 2000, 한번두번 지금 세 번째 문제 풀었는데 다 풀었잖아요 19, 저, 주제 문제 맞추기는 자, 20번 빈칸 맞추기인데요 이렇게 몇점 맞췄어요? 52점 확보하셨네요. 52점 확보. 네. 자,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 자, 20번. 전통적으로 20번, 21번 어려워요. 20번이 틀린 걸로 해야지 뭐. 버리지 뭐. 왜 그러냐면 단어가 너무 어려워. 선택, 이제 빈칸에 들어간 말만 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놓을게요. Students will not be ED. 비동사 플러스 ED는 수동태라고 그랬죠. 뭐, 수동태란 말이에요. 비동사는 이다이고요. 비동사 뒤에 ED는 된 진이에요. 된 진. 형사예요. 뭐뭐 해. 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students will not be ED. 학생들은 뭐뭐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 학생들은 뭐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1, 2, 3, 4번의 단어 뜻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 borrow라는 말 바로바로 빌린 거 갖다 줘야 되면 빌린다고 그랬죠. 그럼 대출되다, 대여되다, 학생들이 대여되다 이 단어 안다면 이거 4번 아닌지 알아요. 자, recycle이라는 말, 재활용된다. 뭐, 학생들이 재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뭔 개소리예요. 미안합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3번, 4번 아닌지 알겠어. 혹시 treat 아세요? 대우와도 다르다? 학생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아, 이때부터 헷갈린 거야. allow, 많이 나온 단어죠? 이거 이 단어를 확실히 안다면 가능합니다. allow, 학생들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거 안다면 되는 거고, 이걸 모른다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하게, 20번 틀린 걸로 하죠. 틀린 걸로 하고 한 3별 보게요. 답은 1번이에요. 자, 마음 편하게 보시죠. 뭐 20번 뭐 던지는 걸로 하고. These days, 요즘에, 최근에 Students spend too much time on smartphones. 학생들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핸드폰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We are going to hold. 우리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No smartphone day. 핸드폰 없는 날을. 핸드폰 근지의 날을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on September 24th 그 9월 24일 날에 핸드폰 없는 날을 개최할 거라 핸드폰 없는 날이니까 students will not be allowed to use 학생들은 사용하는 게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뭘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on that day 그날 also 또한 a short film 단편 영화죠 짧은 단편 영화가 about the negative effects 부정적 영향에 관한 단편 영화죠. 무엇에 관한 부정적 영향이냐? 제기요. Of using smartphones too much. 지나치게 많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짧은 단편 영화가 will be shown, 상영되어질 것이다. In the auditorium at lunchtime. 점심시간에 강당에서. 자, 그리고 이게 어때요? 머리가 혼비지잖아요. 20번 패스하는 걸로. 20번 버리고도 52점. 현재 52점. 자, 21번 어떨까요? 이거 버려버릴까요? 근데 21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캐멀, 낙타가 캐멀인데요. 사막에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 길을 잃으면, 낙타한테 꼬치꼬치 길을 캐물어야 됩니다. 캐물어. 캐물어야지. 낙타가, 어디로 가니? 낙타가 다 아는 거야. 캐물어야 돼. 낙타가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아니까 캐물어야 돼. 자, 이거 알수 있어요. 선택지 1번. 정글, 가든, 데서트, 레인. 데서트.
아시잖아요. 정글이냐, 정원이냐, 데저트, 사막이냐, 레인 빗속이냐. 돼요. 볼까요? 낙타 나와서 어디야? 사막이지. 낙타하고 사막이니까. One interesting experience on our trip. 우리 여행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경험은 was riding camels in the blank. 낙타를 어디서 타요? 정글에서 타? 정원에서 타? 정원에 기를 수도 없어. 빗속에서 낙타 타? 예, 데서트 사막인데요.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뒤에서 보여주죠. 사실 어느 거나 올수 있어요. 올수 있는데 그러한 상식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게. 예, 낙타를 타는 즐거움이잖아요. 태양은 너무나 뜨겁고 공기는 너무나 건조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을 마셔야만 했고 나무도 없어 주변에. 나무가 없어 우리가 볼수 있는 거라고는 끝없는 길게 이어진 모래 언덕밖에 없어. 사막이죠. 갈수록 사막인 거예요. 안 읽어봐도 사막인데 갈수록 사막인 거야. 자, 21번 맞춘 걸로. 예, 56점 되겠습니다. 현재 56점 확보했고요.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네.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글 바로 뒤에 맨 뒤에 있는 거 보면 되죠. 선택지 봐요. 과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많이 웃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이유, 운동이 체중 관리에 필수적인 이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이유. 약, 복용, 운동, 체중 관리 이런 내용인데요. 뒤에 봐보세요. Here are some reasons. 여기에 이유가 좀 있다. 자, 왜 래핑, a lot, 많이 래핑 하는 것이 좋은지 건강에. 건강 나왔네. 건강. 답은 없어. 이것만 봐도 2번. 자,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면요. 제 기억속에 한 6, 7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 같기도 해요. 실제 이런 소재가 있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래프터도 웃음이고요. 래핑도 웃음이에요. 얘는 웃는 것, 얘는 웃음. 동명사고, 명사고. 얘는 웃음, 얘는 웃는 것. 뭐 건강. 웃음, 래프터, 웃음, 웃는 것, 래프터, 래픈. 사실 이 단어 알면 좋은데요. 이거 모르고도 헬스, 이것만 보고도 나왔어요. 예, 네, 답은 2번, 끝. 4점 맞추겠습니다. 60점 확보하셨습니다. 네. 자, 23번 볼게요. 현재 우리 60점 확보했네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세요. She took DX 했어요. 달걀할게요, 달걀. 애구가 달걀이잖아. 애구 달걀, 그죠? 달걀들. 응. 달걀에서 뭐가 나와? 뼈가리 닭이 나오지. 닭은 원래 뭐였어? 게이였어, 새였어. 새. 닭은 새에 통에 있잖아. 속해 있잖아. She took the eggs home. home이 집 아니고요. 집으로예요. 집으로. 보세요. 그녀는 그 달걀들을 집으로 툭 해갔어. 뭐 가져갔다는 얘기죠. 툭 해갔어. 택 해갔어. And kept them home in a room.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방에서 그것들을 따뜻하게 캡했어. 킵했어요. 느낌 오죠? 어, 유지했어. 알을 따뜻하게 해주면 알이 뭐여야 돼? 새가 되겠지. 부화돼서. 자, 그러니 그 알이라 했어. 너가 그 알, 그 달걀들. 그렇다면 이글 앞부분에는 그 알이 처음 등장을 해야 돼. 알 등장. 그래야만이 그 알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알을 따뜻하게 했으니 이 뒤에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어쨌든 간에, 그죠? 자, 천천히 볼게요. 어쨌든 이글 앞에는 알이 등장해야 돼요. Amy was walking through the forest one day. 언젠가 걸어가고 있었지. 포레스트를 어느 날. 없어, 알 없어. 1번. Under a tree, 나무 아래, she found five eggs. 어? 그녀는 5개의 알을, 달걀을 찾았대. 알 나왔네. 알 나왔잖아. 그래갖고는 느낌이 어때? 집으로 가져갔지. 집에 가져와서 따뜻하게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답 2번이에요. 알 등장했잖아. 그리고 그 알이라고 했잖아. Two weeks later, five baby birds. 알 5개에서 집에 가져가서 따뜻하게 했더니 2주 후에 5마리의 애기새가 태어났어요. 그녀 방에서. 딱 연결되는 2번. 더볼 필요 없어요.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64점. 맞춘 거야, 이거. 자, 24번, 25번. 세트 문제죠. 근데 2020년과 다르게 24번은 2019년 1회에서는 접속사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2015년도 1회 강의를 보시면 접속사 대체로 비슷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공부해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공부하고 갑시다.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24번 맞춘 거예요. 지금 몇점 확보했지? 64점 확보했어요. 자, finally라는 말은 마침내라는 뜻이죠. 마침내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의 결론부에 도달하는 거죠. 결론부에 뭐 예시, 증거, 주장 다 나와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필자가 뭔 얘기를 하겠죠. 마침내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다. However,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이 however를 중심으로 앞과 뒷부분에 서로 반대되는 글이야.
however가 등장한 이 문장이 있으면 이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반대를 유도하는 접속사다. however 중심으로 앞과 뒤가 서로 반대된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유사하게가 아니요. 마찬가지로. 예, similarly 앞에 있는 A 내용과 similarly 뒤에 있는 B의 내용이 유사한 류의 것입니다. 나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뭔마다. 자, fortunately는 접사라서 운 좋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You may think your brain does not do anything while, 끊겨요. 먼 많은 동안 또는 먼 많은 반면인데요. 핵심어는 여기에요. 여러분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뭐 하는 동안? 너가 잠자는 동안. 자, 이게 주장이야 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뭐? 우리의 뇌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접속사 부분에 활동하지 않는데 두 번째 Your brain is actually working hard when you sleep 빼고요. sleep 빼고요. 형용사인데 네가 잘 때 심지어 네 잘 때 네 뇌는 실제로 열심히 일해. 근데 뒤에는 뭐예요? 뇌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을 해. 자, 첫 번째, 이 앞부분에서는 뇌는 활동하지 않아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뇌는 열심히 활동해. 어떤 관계? 서로 반대되는 관계. 답은 몇 번? however. 그러나, 23문제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4점 확보했어요. 68점 되겠습니다. 자, 25번 맞출 수 있느냐? 주제 문제잖아요. 주제 문제는 맞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분명히 지문 속에, 반복되는 그 해당, 어휘가 있다라고 그랬어. 있다. 한번 생각해 있다. 여기는 however. 그러나 해놓고요. 여기까지 몇 점? 68점 확보해놨네. 선택지 볼게요. 1번 뇌 건강 식이요법. 2번 인구변화 사회 미치는 영향. 3번 적절한 뇌 기능을 위한 수면 중요성. 4번 원만한 대인관계에 의한 협력의 중요성 했습니다. 아, 천천히 읽읍시다. brain sleeping, brain, asleep, sleep이죠. Research has shown that while you are sleeping, your brain reviews, sorts, and stores the knowledge you gain during the day. Therefore, 그러므로, 이거 어떤 거냐면, 그러므로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이에요. 따라서, 그렇죠? sleep, important, brain, 이 function 이거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선택지 1, 2, 3, 4, 5 있어요. 동그라미 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뇌하고 잠이잖아요. 뇌하고 잠. 뇌하고 잠. 뇌, 잠. 뇌, 잠. 자, 1번과 3번에 있네. 뇌는 있어. 뭐 건강이란 말도 있고. 뇌 있어. 뇌 있어. 잠. 잠. 여기 있네. 수면. 답은 3번. 근데 선생님, 뇌가 아니고 뇌 기능이잖아요. 아, function이 기능이란 뜻이에요. 근데 brain function, 뇌 기능이 있는데 brain health, 뇌 건강이란 말 없잖아요. 그죠? 네. 답은 3번이에요. 여기까지 72점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아마 이것이 도움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해서 영포자, 영어 포기하지 말자고 실은 10여 년 전부터 저희 스승님과 또 많은 우리 동기생들과 뭐 10만 남교수도 주장하시는 서울의 뭐 최모 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저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하는 짧게나마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셨으니 저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정고시 2020년 2회 검정고시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강쌤이었습니다. 열공!